다들 야쿠자 잘 아시죠? 아, 잘 알죠. 야쿠자는 어떤 이미지예요? 뭐 일본 사람들한테도 야쿠자는 피하고 싶은 존재인데 심지어는 지금도 뭐 국민 참여 재판이 있는데 거기에는 야쿠자 사건은 제외시키거든요. 근데 그게 뭐 일본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또 야쿠자가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뭐 복수할까 봐. 네, 그렇게 제외시킨대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일본의 그 야쿠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일본으로 가서 연수를 가가지고 야쿠자 교육을 받고 거기서 이제 훈련도 하고. 아, 야쿠자 연수를 받으러 갔다 와요? 네. 학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야쿠자 조직에 교환학생인가 봐요. 아, 교환으로 가서 이렇게 이제 연합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조직하고 형제 결연을 맺어가지고 거기 가서 수업도 받고. 안 좋은 문화가 온 거네요. 네. 야쿠자는 과거 조직원 수만 최대 18만여 명으로 일본 전역에 5,400여 개의 조직을 가졌던 거대 범죄 집단입니다. 한때는 한 조직의 연 매출만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약 8조 원. 네? 중국의 삼합회나 이탈리아의 마피아처럼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폭력 조직이 바로 야쿠자인 거죠. 그런데 야쿠자가 이렇게 세력을 불리기 위해 저지른 일들은 일본 사회에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야쿠자는 어떻게 일본 사회를 좀먹었나 라는 주제로 야쿠자의 실체를 벌거벗겨 보겠습니다. 야쿠자의 시초에 대해서는 크게 한 두 가지 시대로 나눠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중 야쿠자의 조상이 처음 탄생한 시기가 오늘의 여행지 도쿄가 전면으로 떠오른 시대입니다. 바로 에도 막부 시대였던 거죠. 전국시대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규슈 지역과 시코쿠 지역을 평정한 후에 대대로 살고 있던 이에야스의 근거지를 강제로 빼앗고 낯선 에도로 영지를 옮기게 강요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도쿠가와는 여기에 버려져 있던 에도 땅을 하천을 정비해서 제방을 쌓고 용수로까지 확보를 하면서 그곳이 바로 에도, 지금의 도쿄였습니다. 맞아요. 이후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내전으로 황폐해진 전국을 통일하고 평화로운 에도 막부 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렇게 일본엔 평화의 시대가 찾아왔지만 이때 한순간에 백수로 전락한 이들이 있었는데 사무라이. 맞습니다. 네. 바로 각 영주 아래서 전쟁을 수행하던 하급 사무라이들이었던 거죠. 칼을 쓰는 기술 말고는 내세울 게 없던 하급 사무라이들은 내전이 끝나자 일자리를 대거 잃고 사회로 이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많은 사무라이들은 순식간에 사회에 쓸모없는 자들로서 이제 전락해버린 거죠. 결국 이들은 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면서 마을의 질서를 유지해주고 돈을 벌기도 했었어요. 이들이 바로 야쿠자의 첫 조상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야쿠자의 역사가 그 옛날 에도 막부부터 거슬러 가는 그렇죠. 거예요? 진짜 역사가 길구나. 야쿠자라는 이름이 어디서 유래됐는지 몇 가지 설이 있는데요. 가장 유력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바로 도박에서 따온 말이거든요. 우와. 일본의 전통 도박 중 타투, 회로 점수를 계산하는 도박이 있는데 그 도박에 8, 9, 3을 뜻하는 숫자 세 가지 그 패가 합쳐지면 끝자리가 0이 되면서 쓸모없는 패가 돼요. 그래서 이때 이 숫자를 야쿠산 이렇게 불렀고 야쿠산이 변형돼가지고 사회에서 쓸모없는 이들이라는 뜻에서 야쿠자가 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우와. 그럼 야쿠자 뜻은 뜻으로만 보면 보잘것 없네요. 진짜 야쿠자한테 야쿠자라 그랬다가 죽겠네요. 뭐 한번 시험해봐도 되죠. 제가요? 그럼 이때부터 야쿠자의 시작이라고 보면 될까요? 이 시기가. 예.
야쿠자의 정통적인 기원이 이들이라면 본격적으로 지금의 야쿠자가 탄생한 건 일본 역사를 뒤바꿔 놓은 대변혁이 이제 일어난 다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1868년 메이지 유신이 시작된 이후부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메이지 유신은 에도 막부가 무너지고 천황을 중심으로 정치, 사회, 문화 모두 근대화를 추진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맞아요. 이때 근대화를 이끌던 도시들에서 바로 현대 야쿠자라 할 수 있는 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 이 도시들의 좀 공통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항이네요. 다. 예, 다 항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바다에 인접한 항구 도시라는 점입니다. 오. 그렇다면 왜 하필 항구 도시에서 현대 야쿠자들이 등장한 걸까요? 물자가 많이 드나드니까 거기서 뭐 세를 거뒀나? 그 이유는 바로 항만 노동자들에게서 찾을 수가 있어요. 에? 당시 개항한 항구를 통해 해외 물자와 군수 물자가 활발하게 오갔지만 그에 반해 항구는 아직 현대화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항구에 최대한 가깝게 선박을 대면 소형 배를, 작은 배를 타고 선박에 접근해서 그 화물을 옮겨 싣고 연안으로 이동하는 작업을 사람이 직접 해야 됐었어요. 게다가 이들은 화물을 내리고 창고까지 운반해서 정리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노동자들이 한 항구에 얼마나 있었을 것 같으세요? 100명? 그 몇백 명 단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1905년 당시 고베항 인근의 항만 노동자는 약 13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와, 많다. 그러니까 게다가 이들 중 약 90%는 하루하루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소위 말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이었어요. 이런 이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조합을 결성하는 거죠. 일본어로는 보통 무슨 무슨 구미라고 붙이곤 하는데요. 하지만 조합이 만들어지면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였을까요? 돈 관리. 네,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또 이권? 그렇죠. 아. 이권. 역시 감이 있으시네요. 자신들의 조합이 더 많은 돈을 벌려면 세력을 확대해서 더 많은 고용주와 계약을 전속으로 맺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같은 구역에 있는 여러 조합들끼리의 이권 다툼이 발생해서 싸움이 빈번해지게 되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권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은 딱 하나였던 거죠. 바로 폭력이었던 겁니다. 이때 이런 충돌을 줄이기 위해서 각 조합 사이를 중재하는 인물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조합의 사이를 중재하는 인물을 바로 가오라고 불렀는데요.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말이죠. 영화 대사에서도 나오잖아요. 예. 우리가 뭐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저기 형사들도 그런 말 많이 써요. 많이 하세요? 제가 답을 알고 있었는데 은조님 그 가오 살려드리려고. 고맙습니다. 예. 아유, 가오 안 빠졌네요. 아, 형사님 진짜 센스 가오 최고. 예, 가오는 그 일본어로 얼굴을 의미하는 뜻인데요. 당시에는 체면 혹은 자존심이라는 용어로도 이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유래된 말이구나. 예. 그러니까 이러한 가오를 중심으로 여러 조합들이 뭉치고 더 거대한 어떤 그 조합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데요. 바로 이때부터 현대 야쿠자의 근간이 만들어진 겁니다. 우와. 이렇게 생겨난 야쿠자 조직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갈취하거나 그들을 대상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세력을 점점 넓혀갔던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 고베에서 탄생한 한 야쿠자 조직이 있는데요. 바로 야마구치파입니다. 야마구치파는 항만 노동자 조합에서 시작된 야쿠자 조직인 거죠. 현재 일본에서 최대 규모의 조직이자
세계 범죄 조직 중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자본력을 가진 엄청난 조직입니다. 야마구치네. 야. 이렇게 커져가던 야쿠자의 세계는 점점 독특한 체계가 갖춰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먼저 내부가 어떻게 체계화됐는지 조직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쿠자 조직은 두목 아래 부두목, 그리고 그 아래 조직원들이 있는 형태입니다. 가족적인 그룹 같은. 그렇죠. 뭔가 이렇게 특별한 게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하지만 특별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어? 바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 중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오야붕. 맞습니다. 오야. 부모의 역할을 하는 두목을 오야붕, 그리고 자식의 역할을 하는 조직원을 꼬붕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아, 꼬붕. 진짜 꼬붕도 많이 썼던 단어예요. 아들 자자거든요. 그래서 자식이란 뜻이에요. 아들의 역할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야쿠자는 왜 하필 조직 내부를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설정을 했을까요? 진짜 이렇게 끈끈한 가족 같은 관계로 만들려고 한 거 아닐까요? 피로 맺어진. 그렇죠. 교수님, 그러면 저 조직에 들어간다고 바로 부모, 자식 관계가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겠죠. 보통 조직에서 그를 보증하는 인물이 있을 때 조직에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련 기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되는데요. 연습생보다 훨씬 더 긴가요? 길게 보네요. 그 후 정식 조직원으로 들어와도 되겠다라는 두목의 최종 허락이 떨어지게 되면 한 가지 의식을 거쳐야 됩니다. 바로 사카즈키 의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술잔을 받아야 돼요. 게임에서 많이 배우셨네요. 예. 그럼요. 알고 있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카즈키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술잔을 부딪히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두목과 새로운 조직원이 얼굴을 맞대고 앉아서 서로의 잔에 술을 채우고 마실 때 비로소 혈연 관계 이상의 깊은 관계가 성립된다라는 의미죠. 이제 새로운 식구가 된 거죠. 그렇죠. 하야 씨, 술잔을 주고받는 의식을 할 때 지켜야 할 게 있을까요? 두목이 준 술잔을 촌에 싸서 잘 보관했다가 그 나중에 탈퇴할 때 그걸 다시 돌려줘야 돼요. 아, 돌려줘야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야쿠자는 평생 야쿠자로서의 길을 가겠다는 물증 같은 게 있는데 어떤 건지 좀 알겠어요? 야쿠자를 보증하는 배지 아니야? 배지? 문신! 문신 아닐까요? 와, 저거 진짜 영화에서 많이 봤어. 바로 야쿠자의 문신이라 불리는 이레즈미를 자기의 몸에 새기는 거예요. 과거엔 나무 막대 끝에 여러 개의 바늘이 달려있는 도구를 직접 손으로, 소위 말하는 장인의 이 한 땀 한 땀 새기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고통이 심했다라고 하는데요. 도구를 피부에 찔러넣고 먹물을 밀어넣어서 조각처럼 새기는 방식이 일본의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뭐야, 무슨 도자기에 그림 새기듯이 하는 거구나. 예.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할 경우 전신에 문신을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10시간? 아니요, 하루 넘어요. 하루에 못해요. 일주일에 한 달? 저렇게 하려면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한 달? 전신은 2년에서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네? 2, 3년? 그렇게 오래 어떻게 참아요? 그러니까 문신을 통해서 스스로 고통을 자처하여 야쿠자로 입문하는 통과 의례를 겪는 거죠. 진짜 끔찍하다. 아야 씨, 야쿠자들이 자주 하는 문신 따로 있습니까? 잉어 그림을 많이 하거든요. 잉어. 잉어가 일본에서는 돈을 불러오는 그런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잉어 그림을 많이 온몸에 새기기도 하고, 또 어떤 야쿠자는 자기 조직에 충성을 다하겠다
라는 뜻으로 두목에 이름을 새기거나 또 조직에 문장을 그리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한 조직의 조직원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게 되는데요. 뭘까요? 승진? 즉, 하나의 조직을 맡을 수 있을 만큼 성장해서 이 조직의 하부 조직으로 독립을 하는 겁니다. 아. 큰 야쿠자 조직은 보통 1차 조직의 조직원이 2차 조직의 두목이 되고 2차 조직의 조직원이 3차 조직의 두목이 되면서 거대한 계층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한 조직 안에 수많은 하부 조직이 있는 피라미드 형태의 거대 조직이 되는 거죠. 이러면서 조직원들 간에는 좀처럼 끊어내기 어려운 결속력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상납금을 위해 바치는 거였어요. 모든 조직원들은 상부에 상납금을 내서 두목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조직의 유지와 운영을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였던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내는 상납금은 어떻게 흘러가는 걸까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그렇죠. 계속... 한 조직을 예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조직의 120명 조직원들이 한 달에 한 명당 50만 원씩을 내고 2차 조직들에 속한 250명의 조직원 한 명당 약 25만 원씩을 거기에 3차 조직들에 속한 600명이 각 15만 원씩을 상납금으로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총 2억 1,250만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억 정도가 매달 피라미드 구조 맨 꼭대기에 있는 조직의 두목에게 상납되게 되는 거죠. 와, 저 두목되는 게 꿈이겠다. 엄청난 규모죠. 이때 조직원들은 더 많은 상납금을 내려고 하는데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야 빨리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정확히 맞습니다. 좀씩 감을 잡아오시는데요. 이제 야쿠자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흑화해. 더 많은 상납금을 낼수록 조직 내에서 승격될 기회가 더 많아지게 되겠죠. 이 상납금이 야쿠자가 불법이든 뭐든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야쿠자들은 자신들의 근거지에 있는 가게들에게서 보호비를 명목으로 자주세를 걷거나 조직의 허락을 받고 다른 조직의 야쿠자가 관리하는 지역을 침범해서 싸움을 벌여가지고 이권을 빼앗기도 합니다. 이런 야쿠자들의 행동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또 여기서 한번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야쿠자의 세력권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나와바리? 네, 맞습니다. 예, 나와바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와바리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15세기 중반에 전국시대 이후에 성곽이나 돌담을 만들 때 이 구상하는 방법으로 땅 위에 줄을 친다라는 의미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놀라운 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은 단어들이 야쿠자에서 나온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예, 맞습니다.